안녕하세요, 트윈아입니다. 여러분들 정말 정말 또 오랜만이죠. 이렇게 늦게 오려고 한 게 아닌데 저희가 늦게 온 사정이 있어요. 그 사정은 저희가 좀 이따가 얘기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오늘은 염색을 해볼 건데요. 원래는 저희가 뿌리 염색을 그냥 하려고 했는데 저의 머리가 이제 한 번도 휴식기가 없었던 거예요. 성인이 되고 나서 맞아. 한 번도 염색을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탈모가 오면 어떡하지? 막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휴식기를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셀프 염색도 할 겸 얘기도 할 겸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어떤 걸로 염색할 거냐면 이 제품 이제 아론 실크 리페어 트리트먼트 컬러 크림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으로 원래 기존에 염색을 했었어요. 보이시나요? 보이는 컬러가 되게 밝거든요. 밝은 갈색인데 이거는 이 제품이 이제 아주 밝은 황갈색이라는 컬러로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. 미용실에 한 것처럼. 근데 또 장점이 뭐였냐면은 머릿결이 그렇게 상하지 않는다. 보통은 셀프 염색을 하면은 머릿결 상하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정말로 그냥 트리트먼트한 느낌으로 염색약이 돼가지고 아 그게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제가 직접 제 돈으로 사가지고 염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진짜? 색상은 다크브라운 컬러로 제가 샀거든요. 이거는 이제 블랙 컬러로 하기에는 저희가 또 마음에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염색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다크브라운 컬러로 우리 머리색에 맞게 일단 덮어볼 거고요. 근데 이 염색약이 생각보다 가격이 있어요. 얼마죠? 이게 2만원이 넘어가요. 셀프 염색약 치고는 좀 가격 있죠? 상당히 가격이 있네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셀프 염색을 집에서 하고 싶은데 이 제품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수요일 날 30% 쿠폰을 준단 말이에요. 저도 그거를 받고 이제 구매를 한 건데 그 시간을 놓치면 이제 비싸게 주고 사는 거고 만약에 30% 쿠폰을 받고 하면은 좀 저렴하게 염색할 수 있습니다. 다크브라운 맞나 이거? 왜 흰색으로 나오지 다? 이거 섞었는데 맛있어 보이지 왜? 요거트 같아. 그 말고 막 오목 우유 같은 거 이러잖아 색깔이. 뭐라고 응답해야 되지 모르겠어. 무슨 말이야. 배고파 갑자기 요거트 먹고 싶어. 염색약을 먹고 먹는 걸 생각하는 우리들은 대체 뭘까? 아 나는 귀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잘 안 돼. 우리 원래 귀 되게 작잖아. 봐봐 내 귀. 난 진짜 작은 거 같아 귀. 우리처럼 작은 사람 나 본 적 없다. 나 옛날에 막 친구들이 귀가 너무 작으니까 너 들려? 막 이래. 노래 들을 때 이어폰 안 들어간다 귀. 나도 잘 안 돼. 그거 다 빠져 이렇게. 나도 막 빠져. 노래 들으려고 하면은 뚝 빠져 있어 어느 순간. 어디 갔지? 이러고 찾고 있어. 아 근데 전체 샷 나와가지고 아 요즘에 살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? 살 나가면 어떡하지? 내가 가려줄게. 저 코에 힘주고 이제 염색을 할게요. 코에 힘준다고? 최대한 나오지 않겠어. 뱃살을 소중히 가려줄게. 코에 힘주고 하는 염색. 아, 나 진짜 블랙으로 염색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. 우리 전에 했었어. 했었나? 했었어. 근데 너가 또 염색하자고 해서 했어. 맞아, 나 자꾸 염색하려고 해 내가. 아, 그리고 저희가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여러분. 이름이 원래 리아로였잖아요. 근데 엘리엘라가 됐다가 그리고 이제 트윈데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. 저희가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가 너무 구 유튜버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꾼 거였는데 이름이 서로 하고 싶은 게 되게 달랐어요. 저희가 자기주장이 좀 강한 편이라서. 맞아. 저는 이제 A라는 이름을 하고 싶고 요에는 이제 B라는 이름을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붙여놓으면 이상한 거예요 되게.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아 무슨 이름 하지 진짜? 무슨 이름 하지? 결국에는 이제 머리가 터져가지고 야 그냥 우리 순자 돌돌이 이런 거 하자 막 이러고 했었어요.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해봤죠. 엘리엘라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결국 또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단체명 이름으로 짓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트윈데이라는 최종 정말 최종 이름을 만들게 되었어요. 무슨 PPT야? 최종 맞아. PPT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. 맞아. 완성을 했어. 근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작명 이제 완성을 했다가 진짜 완성. 맞아. 이러고 저작을 해.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을 하다가 이제 진짜 완성.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 막 이래. 그래서 트윈데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. 저희가 또 생둥이기도 하잖아요. 이렇게 있으니까 향이 별로 안 독한 것 같아. 염색약이. 염색하다 보면 막 진짜 코 막 찌르는 염색약 있거든요. 근데 얘는 향긋한 느낌이랄까? 바르면서도 뭐 따웠거나 그런 것도 없어. 맞아 진짜. 코에 힘 주고 있어? 있어. 운동 좀 하면서 할까? 여기 스쿼트 하면서? 불쾌합니다. 손님 불쾌합니다. 불쾌한가요? 스쿼트? 머리가 짧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.
항상 길었는데 머리가. 라떼는 이제 두발 자유 같은 게 없었으니까 머리가 너무 길고 싶어가지고 성인 되고 나서 머리를 항상 길었던 것 같아. 근데 또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그거지, 이제 머리가 너무 망가지다 보니까 머리를 잘랐는데 한 번 자르니까 이제 더 이상 길 수 없는 거? 머리 기르면 관리하기 되게 힘들긴 해. 맞아, 진짜. 머리 말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트리트먼트도 자주 해줘야 되고. 나 이제 머리 안 기를 거야. 나도. 다 잘라버릴 거야. 나 쇼컷 할까 지금 생각도 있어. 나도. 어릴 때는 어떻게 그렇게 길렀는지.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지. 머리 뭔가 길면은 좀 성숙해 보이고 좀 예뻐 보이고 그러잖아. 길려고 했던 것 같아, 그때. 고등학생 때는 이제 기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. 응, 맞아. 나 그랬어. 그래서 그때 막 잘 찾았던 게 머리 빨리 기르는 법? 뭐 이런 거? 맞아, 그런 거.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. 항상 근데 그런 거 있었잖아. 머리 빨리 기르는 법, 뭐 야한 걸 봐라 이런 거잖아.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같아, 그거. 말이 안 되잖아. 그랬다고 해봤던 건 아니에요. 해봤잖아. 맞아, 안 해본 건 아니지. 해봤어. 뭐 했어? 어떻게 한 거야, 너? 근데 길러지지 않더라고. 일단 두발 자유가 없었다는 거지, 우리 때는. 근데 지금은 없지 않아? 지금은 두발 자유 있을걸? 그렇게 알고 있어. 아니야, 나 요즘에 돌아다녀보면 머리 긴 학생들 되게 많아. 우리 때는 머리 진짜 못 길렀는데. 맞아. 맨날 자르라. 맨날 여기까지였어. 그 정도는 아니다. 아니, 이 정도였는데? 중학생 때, 중학생 때. 아닌데? 나 그때 여기까지 길렀을걸? 우리 같은 학교 다니지 않았어? 기억이 달라. 너무 가물가물해요, 옛날이라. 완성. 이렇게 하고 이제 50분 방패는 이게 검은색이다 보니까 제 목에 이렇게 묻어버렸어요. 이게 어두운 색일수록 이렇게 바세린 바르고 해야 될 거. 너무 묻어. 내가 까먹고 안 발라. 꼼꼼하게. 요즘에 저 고민이 있어요.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. 지금도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, 저를. 되게 부담스러워요. 그리고 원래 저희가 3, 4월 달에 영상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좀 늦춰진 이유가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코로나를 걸린 거예요. 진짜 너무 아프고 이제 후유증도 있으니까 영상을 만들기가 좀 버겁더라고요. 그래서 늦어진 이유였고요. 제가 코로나를 먼저 걸렸었거든요. 근데 그 전조 증상이 뭐였냐면은 피부가 막 사막에 보면은 쫙쫙 갈라지냐, 땅이. 그런 느낌으로 제 피부가 그렇게 쫙쫙 갈라지듯이 건조하고 푸석한 거예요. 나는 그때 이제 화장품을 잘못 발라서 뭔가 피부가 좀 안 좋아진 건가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코로나 전조 증상이었어요. 맞아, 너 그때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야, 나 피부 뒤집어진 것 같아 막 이랬잖아. 맞아. 그래서 나는 이제 피부과 가야 되나? 막 이러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어느 날 목이 아픈 거예요. 목이 아픈데 나는 원래 편도염도 잘 있고 그리고 목도 원래 자주 아프고 감기는 자주 걸리진 않지만 아프면 이제 목부터 아프니까 그냥 단순한 감기가 오려나 보다 또는 그냥 편도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이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야. 그래서 자가키트를 사가지고 한번 검사를 했는데 음성인 거예요. 면역이 좀 떨어졌나 보다. 건강한 것 같은데 왜 면역이 갑자기 떨어졌지? 이런 생각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계속 코로나 아닌가? 이런 생각 막 하면서도 일단 음성으로 뜨니까 아닌데? 왜 이렇게 아프지? 그래서 뭐 뭔가 병이 있나?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느 날은 이제 기침 가래도 있고 열도 있고 오한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아 이거는 이제 코로나 증상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자가키트를 샀는데 음성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한 네 번째 했을 때 희미하게 이제 두 줄이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맞다 이러고 다음날 저는 이제 보건소 가서 PCR 검사를 했는데 양성인 거예요. 그때야 이제 실감을 했어요. 내가 이제 코로나가 걸렸구나.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나 이러다 코로나 걸렸으니까 죽는 거 아니야? 막 그런 생각하고 내가 중증이 돼서 몸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일상생활 불가능한 거 아니야? 막 진짜 막 심각하게 혼자 받아들이고 그랬어요. 양성 딱 문자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, 진짜. 이게 무슨 일이야, 이게. 나 TV에서만 봤던 그 코로나가 내가 걸렸다고? 이거는 말도 안 돼. 난 집순인데 왜 걸린 거야? 막 이런저런 생각 들고 앞이 깜깜하더라고, 그때.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.
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, 점점. 한 명씩, 한 명씩. 너무 슬펐어, 나 그때. 저희가 언니랑 남동생이 같이 살거든요. 근데 나로 인해서 이제 가족이 다 걸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 걱정과 다르게 다 걸려버리고 말았어요. 처음에 저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, 반응이.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랬지. 나랑 이제 남동생은 안 걸렸으니까. 나 그거 아니야? 맞잖아. 슈퍼 면역자. 슈퍼, 맞아, 그거. 슈퍼 면역자 아니야, 나? 나 대박인데? 막 이러고 있었어, 사실은. 맞아. 코로나 안 걸릴 거다.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, 나는. 그래서, 나 슈퍼 면역자인 것 같다.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, 웬걸 한 3, 4일 후에 나도 아파지는 거지, 이제. 네, 아침에 딱 눈 떴는데, 아, 이거 코로나다. 이랬지, 나는. 맞아, 맞아. 막 진짜 그랬어. 느낌 알 것 같아. 목 아플 사람들이 아니야, 일단. 맞아, 맞아. 평소에 너무 건강하고, 감기도 안 걸리고, 뭐 그런 사람들인데, 목 아프면 이제 그냥 코로나죠. 일단 걸린 사람들은 다 그 생각 한번 할 것 같아. 나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? 막. 맞아, 맞아. 이런 생각? 나 진짜 아플 때 진짜 아프거든요,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. 콧물 가래, 이거는 이제 말도 못 하고, 목이 막 큰 바늘로 이렇게 깊게 찌르는 느낌. 이렇게 깊게 찔렀다가 몇 번 이렇게 쑤시는, 쑤시고 찌르는 그 느낌? 그거 못 참아, 진짜. 나 진짜 그거 겪고 나서는 다시는 이제 걸리고 싶지 않은 그 느낌이 있어요. 코로나가,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무증상이 많다고 하잖아. 그래서 걱정은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아플까? 막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너무 아팠어. 나 아파서 그렇게 밤에 깬 적 처음이었거든, 정말. 저희가 아픔을 잊으려고 게임을 했어요. 폰게임. 폰게임 했는데 제가 모바일 배그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모바일 배그를 아픔을 잊으려고 마스터까지 땄어요, 제가. 맞아. 나는 에이스까지 하고 얘는 마스터까지 딴 거야. 우리 막 이랬잖아. 아프면서 막 맞아. 목 너무 아파. 이러면서 엠퍼 어디지? 엠퍼? 이러면서 엠퍼 TP는 어딨지? 이러면서 막 야, 배율 배율 막 이러면서 배율 찾아봐, 배율. 아, 근데 너무 아파. 이러면서 물 좀 마시고 목 아파 물 마시면서도 목 아파 이러면서 맞아, 맞아. 그때 생각납니다.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게임으로 아픔을 잊었습니다. 일단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 잠을 잘 자야지 이제 면역이 좋아지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. 물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 먹기 힘들어요. 사실 물 먹으면 이제 막 따끔따끔 거리잖아. 그거 진짜 못 참겠더라고. 나는 일반 감기라고 하기는 전혀 아니었고 나는 이런 거는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병이잖아. 맞아. 근데 확실히 코로나 좀 다른 것 같아. 달라. 아, 몸이 허약하고 면역 약한 사람들이 걸리면은 이건 좀 치명적일 수 있겠다? 이 생각 들었던 것 같아. 우리는 하물며 이제 2차 백신까지 맞았단 말이에요. 근데 3차 백신은 사실 좀 미루고 있었어요. 왜냐면 백신 맞아가지고 또 문제 생긴 분들이 있고 기간을 두고 맞으려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2차에서 이제 걸린 거죠, 우리는. 이게 색이 점점 진해진다. 대박. 그러니까 엄청 진해. 이거 분명히 하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봤을 때 이거 왜 하얘? 이거 다크브라운 아니에요? 근데 왜 하얘?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진짜 다크브라운 컬러 됐어. 색깔 완전 나오고 있어. 살에 묻으면 안 지워진다? 여러분들도 코로나 혹시 걸리신 분들 계시겠죠? 정말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. 안 걸리신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서 코로나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.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. 안 돌아다닐 수도 없고. 이거는 진짜 운인 건가?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면? 걸린 사람도 이제 조심해야지. 걸려도 여러분들 이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 일 없이. 아무 일 없이. 나도 이제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. 그 눈 떨림이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거의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낫지를 않아. 세 군데 간 것 같은데, 병원.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코로나 걸리고 면역 떨어졌나 봐. 진짜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구나. 또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어. 제가 운동을 하면요, 원래 호흡할 때 좀 편하게 잘 했는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는 이제 호흡하기가 좀 힘들더라고. 이게 숨 차는 게 더 빠르고 숨 쉴 때 조금 살짝 힘들다? 이 느낌 받는 것 같아요. 이제 한 50분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. 부십니다, 고객님. 알겠습니다. 일어나주세요. 알겠습니다. 갈게요. 50분이 지나서 이제 머리를 감고 왔는데요. 머리가 샤르르르 우리 얼룩 없이 잘 된 것 같아. 맞아, 진짜 얼룩 없이 머릿결 상한 거 없이 잘 된 것 같아요. 완전 마음에 들어요, 진짜.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진한 그런 컬러가 된 것 같아. 이게 염색한 지 별로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진한 것 같아. 아마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좀 단점이 있다면 검은색 염색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얼룩들이 좀 묻을 수 있다는 거? 얼룩 무늬가 생겼습니다. 유분기 있는 로션이라던가 바세린 같은 거 바르고 하면 좋은데 저희는 이제 까먹어가지고 저만 이제
해줬단 말이에요. 나 여기 완전 상처 생겼습니다, 지금. 죄송합니다. 왜 난 안 해준 거야? 아, 여기도 바를 거 그랬어요. 여기도 얼룩지고. 아, 생각을 못 했지, 이런 데는. 그치, 그치. 우리 블랙통이 사실 어울리진 않는데. 블랙 인간이 되었습니다. 그래도 나름 대만족이었다. 짠! 짠!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는데요. 바로 그 이유가 저희가 무려 3kg씩을 감량을 했습니다. 저희가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았는데 못 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날을 준비했습니다.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? 턱살이 좀... 턱살이 조금 빠졌거든요. 제가 진짜 평소에 먹고 싶은 음식을 준비했어요. 바로 이렇게 쫀득한 육회,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치즈불닭,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워서 정말 먹고 싶었던 요 비빔면, 그리고 정말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, 튀김. 죄책감이 솔직히 드니까 이렇게 풀떼기도 준비를 해봤어요. 아, 나 진짜 치즈불닭 엄청 좋아하는데. 나 비빔면 너무 먹고 싶었어. 맛있겠다. 한 접시. 와, 진짜 어떻게 울 것 같아. 너무 맛있어서. 그거야. 다이어트는 아는 맛이 무서운 거야. 아는 맛이 무섭기 때문에 힘든 것이야. 원래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떡볶이 좀 자주 먹었거든요. 근데 정말 한 몇 개월 만에 먹는 것 같아요. 한 1개월 만에 먹는 것 같은데? 이게 몇 칼로리일까 지금? 운동하는 게 이제 두려워 살짝. 먹을 때 제발 생각하지 말자.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했어. 아,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. 아, 원래 코로나 전에 저희가 필라테스도 해봤고 PT도 해봤고 아, 탁 터지고 나서 이제 운동을 정말 안 하게 된 것 같아요. 밖에 잘 안 나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찍었는데 저 진짜 54kg까지 쪘거든요. 운동은 정말로 저랑 이제 거의 벽을 쌓는 정말 친하지 않은 그런 친구였어요.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생 때는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체육 시간에 딱 되면은 아 체육이다 막 이러면서 아 하기 싫은데 이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수다 떨고 거의 이제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. 항상 이제 체육이랑은 담을 거의 쌓고 있다가 원래는 나 고등학교 때 43이었어. 근데 몇 킬로였지? 난 그때 좀 쪘어. 48이었었던 것 같아 그때. 그때? 응. 나 내가 43이었는데? 그랬나? 응. 너 날씬한데 난 그때 쪘었어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랬지. 밥을 좀 많이 먹었나? 인생 몸무게였어. 43이. 최근에 이제 48kg까지는 이제 쪘었다가 그게 한참 고정 몸무게 됐을 때 거의 5년 동안 그 몸무게 유지했는데 코로나 되고 나서 이제 52가 되더니 54까지 올라갔던 거야 내가. 나도요. 그래서 나 그거 보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와 이제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또 나갈 수가 없잖아.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운동하기 힘들어. 그래서 약간 핑계도 있어. 핑계도 있긴 한데 근데 좀 이제 내 몸무게를 각성을 한 거야. 이 몸무게를 못 멈추면 이제 나는 이제 60 넘어가고 점점 나도 이제 힘들 정도로 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내 몸을 보고 자극을 받았어. 사실 다이어트를 막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엄청 하진 않았잖아.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. 그래서 다이어트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정말 제대로 마음먹고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좀 힘든 것 같아. 먹는 게 힘든 거보다 난 사실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. 내 스타일은 그냥 한 번에 확 먹고 안 먹는 스타일인데 운동은 진짜로 친하질 않으니까 아무리 내가 막 PT랑 필라테스랑 막 요가 이런 걸 배워도 결국은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관심이 너무 없고 이제 재미도 없다 보니까 아무리 막 주입을 해도 야 안 들어가는 거지. 또 이제 배우고 집에 오면은 또 까먹고 다. 나 지금까지도 막 PT 해봤는데 스쿼트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. 운동은 결국은 자기가 혼자 하는 거라는 걸 이제 좀 깨달아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홈트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홈트에 좀 재미를 들리는 것 같고 아무래도 홈트는 이제 영상을 딱 틀고 계속 봐야 되잖아. 보면서 이렇게 우시우시 이렇게 해야 되잖아. 그래서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. 아 진짜 음료수도 되게 오랜만에 먹네. 와 진짜 맛있다. 아니 탄산의 즐거움을 알고 나서 먹지를 못한다는 거는 끔찍한 일이야. 이 맛을 아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.
다이어트 음식을 이렇게 맛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. 그럼 누구나 또 살 빼지 않을까? 우리들은 너무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걸 싫어해. 솔직히 중고등학생 때 운동 좋아하는 여자들 나 잘 못 본 것 같아. 맞아요. 정말. 근데 친구들 다 좋아하지 않았어. 야 우리 체육 언제 끝내냐 이러면서 급식 언제지? 막 이러고 언제 밥 먹지? 막 이러고 있었어 맨날. 우리의 화두는 항상 급식이 빠지지 않았지. 근데 우리가 목욕탕을 되게 자주 가잖아. 근데 목욕탕을 가면은 사실 이렇게 몸매가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연세가 한 50대, 60대 이렇게 보이시는데 망짜 있으시고 근육 막 여기 팔다리 있으시고 이러면 되게 멋있더라고.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50대, 60대 이후에 이제 살 날들이 되게 많잖아. 근데 그때 막 비실비실하고 막 그러면 좀 안 좋을 것 같은 거야. 놀러 갈 수도 없고. 그래서 지금부터 운동에 뭔가 흥미를 들여야지 좀 좋지 않을까? 막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그때. 나 지금 샐러드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. 역시 나는 손이 거부하나 봐. 저절로 거부했어. 너무 많이 먹었다고 이제 먹기 싫은가 봐. 죄책감을 좀 덜고자 한 입 하겠습니다. 너 근데 목표 몸무게가 몇이야? 난 솔직히 진짜 몸무게 목표가 43kg였거든? 진짜 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특히 나는 면이랑 빵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.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불가능해서 45kg? 네, 나 목표치를 좀 더 낮추게. 나 예전에 48kg 그때까지 한번 할까 싶어. 48? 지금 이제 51에서 52 왔다 갔다 하니까 한 5kg 정도만? 진짜 빼고 싶다? 막 되게 강한 그 마음. 그냥 체지방량만 빼는 게 아니라 근육량 기르면서 빼고 싶어. 그래서 운동을 지금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다 이거. 여자 같은 경우는 진짜 안 길러진단 말이야.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감도 안 오긴 해. 이게 해봐야 뭘 알잖아. 막 정도를 막 찍어봐야지 아 나 이 정도 해야겠다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? 진짜 어디까지 해야지 이게 좀 근육량이 길러질지 좀 감이 안 와. 꾸준한 게 답일까? 그냥 살만 빠지면 다 빠지니까 근육도 빠지고 체지방도 다 빠지니까 아 이거 어렵다 진짜.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이제 폭발해 식욕이. 나 진짜 그래. 다 시켜 먹어 이제 막. 치킨 피자 막 이런 거 이제 가리지 않고 이제 다 시켜 먹어서 다 먹. 고생했어 나 먹어야 돼 막 이래. 다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. 그럴 수 있을 것 같고. 나 진짜 그랬고. 나 진짜 나도 그래.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식단 조절 그래도 하고. 우리 다이어트의 성공을 위해서 다이어트 성공하면 후기 남기도록 할게요. 열심히 하는 걸로 일단 먹고 밥을 이제 많이 먹고 이제 우리 디저트가 또 남아있잖아요. 우리 알죠?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거? 맞아. 오늘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는 날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먹어본 롤케이크 중에서 사실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보통은 이렇게 롤케이크 보면 되게 느끼하잖아. 방금 칼로리 근데 봐버렸어. 빨리 그 뚜껑을 치우자. 한번 우리 처음에 이거 먹고 이게 뭐지? 롤케이크가 이런 맛이 난다고? 막 이런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했거든? 그냥 나는 그 파리바게트 롤케이크를 그래도 몇 번씩 다 먹어봤으니까 솔직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맛있긴 한데 좀 기대가 솔직히 되잖아. 다. 근데 얘는 사과 맛이라는 거야. 그래서 뭐지? 웬 사과? 막 이러면서 롤케이크가 먹어볼까? 사과 맛? 무슨 맛이지? 이러면서 그 좀 상큼할 것 같다 해서 맞아. 일단 사와봤는데 먹었는데 오 이거 완전 천상계의 맛이야. 진짜 약간 난 부드러워. 이 생크림 맛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. 왜냐면 보통 생크림 좀 먹을 때 가끔 느끼할 때 있거든 롤케이크는?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어. 진짜 맛있다. 근데 아직 6시밖에 안 돼서 우리 좀 이따 운동하면 되지 않을까? 맞아. 운동하면 돼.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디저트는 다양하게 먹었으면 맛있어. 그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왜 많이 안 올리세요? 막 이렇게 질문들을 하셨는데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나름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주로 숏폼에 영상을 많이 올릴 것 같아요. 폼이라고 하면 유튜브 쇼츠도 있고 인스타 릴스도 있고 틱톡도 있고 이렇게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. 그 짧은 영상들을 요즘 푹 빠져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거기에 영상을 훨씬 많이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먹는 정신없어요. 지금 무슨 말인지 귀 안 들어와요. 전 먹을 때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저희가 쇼 플랫폼에서 이제 각자 운영을 하자 우리 둘이 조금 같이 일하는 게 좀 안 맞는다 해서 의견 충돌이 좀 잘 일어나고 좀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좀
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채널명을 얘기하지 않을게요. 여기서는 왜냐면 저는 일단 영상을 만들지를 않았거든요. 아직 올리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여기서 내가 뭐 이런 채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. 아무것도 영상도 없는데 저희가 이제 개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쇼 플랫폼이 좀 중독성이 강하잖아요. 이렇게 넘겨보기에 좋기도 하고 저도 약간 중독됐는데 쇼 플랫폼 이렇게 보시다가 저희를 닮은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가 맞을 거예요 아마. 혹시 저 보시거나 이 친구를 보신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왠지 되게 뿌듯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. 저희가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서로 개별로 활동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조만간 빨리 올게요. 안녕!